일단은 영웅 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카드 만들 게 있나? 지금 내 덱이 좀 애매한데. 왕의 자격 더블링. 뭐 일단 이렇게 하죠. 대상 바꾸지 말고. 그거 영웅 얻기 대결. 아 고정이구나. 누디브리온 고정이구나. 오 로딩 환영도 바뀌었어? 대박인데? 아유 끊긴다 많이. 왕의 자격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. 원래 이랬나? 메르세데스가? 일단 확인 이렇게 해서 팬텀 얻었고 다 얻어봅시다. 일단은 영웅을 다 얻어야지 덱을 만들던가 뭐 하던가 할 테니까. 일단 쉬움이라서 많이 봐주는 것 같은데 같긴 한데 허허. 예전에는 메르세데스 기본 덱으로 해도 되게 불편했었는데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기본 덱으로 플레이를 해도 충분히 이기는 것 같아요. 왠지 모르게. 조율자 그 고양이 되게 비슷하죠. 그거 뭐지? 리플 그 이벤트였나? 이벤트로 나온 거 기억나. 왕의 자격은 유니한테 쓰기엔 너무 아깝다. 그냥 써야 되나? 끝나죠 바로. 이렇게 해서 오즈도 얻었구요. 주는 거는 비슷비슷하게 주는 것 같아요. 바로 카이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데몬 슬레이어가 되게 기대되긴 한데 데몬 슬레이어는 그냥 몬스터 제대로 소환 안하고 스킬 카드도 못 쓰는지도 봐야 되니까 그냥 가만히 한번 있어볼게요. 데몬 슬레이어는 뭐 소환하나 무슨 스킬 쓰나 한번 보고 싶긴 해서. 아 스킬 카드만
보완해주고 살짝 끊기네요 많이. 돌리고 보완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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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거의 다 스킬카드밖에 안 남았을 텐데. 카이린의 덱이 어떻게 되길래 만화가 14가 돼도 소환을 안 해요. 제대로 소환을 안 해요. 쇼미나 그런가? 끝나겠네요. 끝. 평일 아 그 오늘 평일이기도 하고 지금 뭐 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보시는 것 뿐이에요. 저번에 타이탄폴 온라인 때처럼 그 뭐지 사람 별로 안 그 주말에 오픈했다면은 아마 다 모두 다들 게임한다고 아마 정신없어가지고 못 하실텐데 안 보실텐데. 아우 대슬 봅시다. 되게 궁금해요 대슬은 어떻게 했을지. 그냥 데스를 그냥 다른 사람 플레이하는 걸 봐야 하나? 아니면 내가 직접 해야 되나? 뭐 일단 중앙부설 데스 바꿔주고 살살 해봅시다. 우와 와 스킬 봐. 와 스킬 오신다. 스킬 대박인데? 이거 한번 소환해보자. 데미지 입기 전에 바로 써주고 레츠 꺼냈죠. 레츠는 뭐 그렇다 치고 바로 끝내야 되나 그냥? 끝내긴 좀 아쉽긴 한데. 아이고. 빨리 끝내고 네, 덱이나 짭시다. 데스 드로우구나 아까 전에 쓰던 게. 다 얻었는데 요정 잡고. 근데 매소로 뭘 할 수 있나? 이걸로 어? 오즈 안 얻었다. 오즈 얻지 않았네. 오즈 얻지 않았네.